비가 내리는 토요일 날 제4회 문충공 전필제 김종직 선생 헌달의 밑 휘호 대회가 2018년 5월 12일 오전 10시부터 함양군 휴천면 나몰이 전필제 김종직 선생 관영차밭 기념비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부산에 있는 사단법인 정다문화원에서 주관하여 김종직 선생 기념사업회 이재기 이사장을 비롯해 선상김씨 전국 청장년회 김호근 회장과 일가 함양문화원 김응식 원장과 서창호 사무국장 회원들 정다문화원 양산 진주지혜 회원들 원정차문화원 신라차문화원 자심다래원 문헌차회 회원 등이 다회를 하는 가운데 비가 많이 내리는 관계로 준비한 순서를 대폭 축소하여 진행하였다. 먼저 9시부터 휘호 대회를 하였고 지방무형문화재 제3호 최연수 동네학춤 전수자가 사뿐사뿐 내려앉아 헌무를 보여주었고 10여 명이 헌달을 하였다. 이윽고 비가 점점 그치자 황급히 자리를 등나무 밑으로 옮겨 피고대회 시상식과 앞에서 이렇게 찍어주시면 잘 나옵니다. 네, 축하합니다. 내빈 소개 참석한 다회 회장들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정다문화원 서정향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이재기 이사장이 환영사를 하고 권충호 휴천면장과 선상김씨 함양 회장 김용근 회장이 축사를 하고 주최 측에서 준비한 충무김밥을 먹으며 전필제 선생의 업적에 대해 담소를 나누며 마무리하였다.
나오네. 헌화는 여기 김영근 회장님. 전국 천장년의 김옥은 아니에요. 양성 저 중량 지도
회장님. 아, 지금 그 수행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예. 네, 헌달은 저희 선산 일성김 씨 전체를 대표해서 이 지역의 회장이십니다. 함양 지역 우리 회장님 김용근 회장님이 헌달하시겠습니다. 국 각지에 차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오니까 저 무춘공 전필제 김종직 선생 헌다름의 희호대는요 원래 정다 사단법인 정다문화원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곳에서 후원을 해줬는데 우천인 관계로 이제 여러분께 나눠드린 이 식순대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별안간 약식을 해서 제가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선산김씨 대종회의 사무총장입니다. 김동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약식을 하때문에 식수는 오늘 참가하신 여러분들 중요하신 분들만 시간상 생략하고 이제 소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상을 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주요 인사님들의 인사말을 하는 걸로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약식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 지역의 지역사령관이죠. 오늘 처음부터 나와서 이렇게 계속 주시해 주시고 아까 얘기를 나눴는데 앞으로 많은 관심과 아마 지원이 있을 겁니다. 휴천면의 권중호 면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우리 예림사원에서 오셨죠. 그 다음에 사단법인 이 김종직 선생 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거기 또 동시에 이사장님이십니다. 이재기 이사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같이 누님들도 와 계십니다. 네, 그 다음에는 우리 김종직 선생님의 후손들이죠. 예, 네, 우리 이른 아침부터 해가지고 한 다섯 분이 저를 포함해서 예, 참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다도의 소개는 아, 우리 아까 참 학춤을 멋지게 해주셨죠. 여러분 다 일일이 소개해야 되는데 우리 헌물을 해주신 그 최연수 지방문화재 지방무형문화 제3호 동네학춤 대단하시네요. 전수하시네요. 네, 최연수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헌양을 아까 했죠. 우리 헌하고 우리 선상김 씨, 우리 대종회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함양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양양공파 우리 김영근 회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영근입니다. 네, 다음은 저 바톤을 좀 넘겨서 우리 서전향 이사장님께서 다도회 여러분들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차회. 네. 바꾸겠습니다. 다도회가 아니라 차회라고 합니다. 제가 무식했습니다. 마이크 없지? 마이크 없어. 착각을 했다. 볼륨을 좀 높이세요. 이렇게. 정말로 감사한 마음 지극합니다. 저 밤새 기도를 했는데 비가 그래도 그나마 감사하다는 마음을 하늘에 올리고 싶습니다. 많이 안 왔지 않습니까? 비가 그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는데 전국의 차인들이 제 뜻을 알아서 참여해 준 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차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회장님, 박교수님 올라오세요. 신라문화원 영천이신가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산 맞아요. 신라차문화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박유순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차에 참석해 주시고 김종직 어르신들의 그 살아온 해온 길을 우리들이 한번 되짚어 보면서 가는 길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참여하셨어요. 선생님들도 하나 감사합니다. 감회가 높습니다. 제 비가 첫 번째에 서오실 때 제가 와서 헌달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영남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고요. 한국차인연합회의 단학예다원의 원장입니다. 조덕화입니다. 반갑습니다. 1998년도 12월 적에 티리 저도 그때 있었고 20년 전에 기석 올릴 때요? 예예. 예. 저도 헌달하고 예. 대단하십니다. 예, 저는 경산에서 왔는데요. 차단봉이 원정차 문화원 이사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알기로는 간영차밭이 있을 뿐더러 엄청사라는 절이 있었다고 해요. 거기서 차를 올리고 재를 지내는 그런 곳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다 없어지고 아마 비문을 갖고 계신 스님이 계세요. 함양에. 해원 스님이라고요. 비문을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예, 그러니까 차로다가 제사를 하시게 되면 낭비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차로 제사를 하기로 여기 오신 분들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님도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숭고한 어리 이렇게 간직되어 있는 구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자회를 갖는 이 자체가 너무 고맙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울산에 거주하고요. 자심다래원 원장을 맡고 있는 신순희입니다. 네, 동네가 부탁드립니다. 정식이 들어가세요. 한슬. 네, 저는 대구에서 왔습니다. 대구에서 한슬차 문화원을 운영하는 김미옥입니다. 오늘 제 4회 전필제 김종지 선생 헌달회에 참여하게 되어서 대단히 감회가 깊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 문화원 양산 지구에서 왔습니다. 아주
좋은 자리에 좋은 분들과 함께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더 이제 좋은 어를 이어받아서 좋은 차 문화를 전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진주 지혜 네, 오전자입니다. 저기는 뭐 아직 많이 참석 못 했지만은 저도 이 좋은 자리에 같이 할 수 있다는 그게 좋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님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고향이고 차 쪽으로는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에요. 홍금희 교수님 오늘 전신과 이 공양을 작년부터 하셨어요. 저기 어쩌 얘기하시죠? 홍금희 선생님 그런 인사 해야지. 네, 저한테 그렇습니다. 다 있었어요. 아마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그 차회 대표자 되신 분들이 모셨네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네, 감사합니다. 치마 조심해고 내려가세요. 넘어질 수 있으니까. 네, 다음에는 저 시상을 하고 그 다음에 네 분의 인사말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상부터 하겠습니다. 네, 시상은 네, 대상부터 하겠습니다. 대상은 나중에 거꾸로 했죠. 네. 오늘은 네 분의 시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장려상에는 정담을 하온 이사장님 상이 되겠습니다. 석산 강신기 선생님. 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찍었는데. 조금 전에 같이 사진 찍었는데. 이 사람은 사단법인 정담문화원이 주최, 추관하는 선고 차인에 대한 뜻을 기리기 위해 제4회 전필제 김종직 선생님 헌달의 기호대회에 위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장려상인 같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그 앞에서 이렇게 찍어주시면 잘 나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악수 해야죠. 상은 아마 이러는 건 아마 하면 안 되죠. 부상이 궁금합니다. 부상 소개 안 될까요? 예, 그저 다기 세트 풀 세트예요. 다 들어서 이게 차까지. 네, 부럽습니다. 저도 이제 내년에는 좀 참석을 해야죠. 한국제다에서도 차도 보내서 차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축하합니다. 다음은 우수상 순서입니다. 우수상에는 우리 선상김씨 대중의 장사입니다. 대신해서 우리 이 지역의 양양문파 김영근 회장님께서 수여하시겠습니다. 네, 우수상에는 운천 진경도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가셨어요? 진경도 선생님. 예. 네, 우수상입니다. 상자 우수상 담양문화원 진경도. 이 사람은 사단법인 정다문화원이 주최 주관하고 선고차인 뜻을 기리기 위한 제4회 전필제 김종직 선생 헌달회 및 희호대회 이와 같은 성적을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함. 2018년 5월 12일 선산 김씨 대종회 회장 김호용. 네, 축하합니다. 네, 부상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부상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축하합니다. 너무 상장 같은데요. 네, 다음은 최우수상입니다. 최우수상. 최우수상은 네, 전필제 사단법인 전필제 김정은 선생 기념사업회 이재기 원장님께서 수여하시겠습니다. 최우수상에는 요섭
김상복 선생님 되시겠습니다. 김상복 선생님 맞나요? 옥입니까? 아니 잠깐만, 요섭 김상복이 아니라 옥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상옥 선생님 축하합니다. 옆으로 이렇게 쓰셔야죠. 이렇게 쓰면 잘 됩니다. 3장 4 제18-1호 최우수상 소속 함양군 문화원 정령 김상옥 이하 동호입니다. 부상도 전달해 주시고요. 부상도 전달해 주시고요. 자, 앞참 나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네, 기념사진 촬영 찍으시고요. 아니, 소원장. 원장님 이거 같이 찍어. 왜냐, 이 주체가. 맞죠, 맞죠. 저쪽으로. 원장님 가운데 쓰시고, 양쪽에 쓰시면 돼요. 예, 가운데 쓰시면 돼요. 네, 네, 그렇게 쓰시면 돼요. 예, 네, 맞습니다. 예. 네,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기대하십시오. 뭐 제 이름은 안 나올 것 같고. 네, 마지막 대상에는 부산광역시장상이 되겠습니다. 네, 부산광역시장님은 안 나오셨으니까 우리 정다문화원 네, 서정양 이사님께서 수여하시겠습니다. 네, 대상에는 월강 조점래 아니, 선생님 드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쪽에서 이쪽으로 보시라고. 네, 축하합니다. 4일장 대상 소속 함양문화원 성명 조정례 이와 같습니다. 부산광역시장 근황대행 박재민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부상 전달해 주시고요. 요 끝나고 나면 네 분 다 올라서서 같이 한번 기념 촬영이 됐습니다. 사진 같이 찍으세요. 요만큼은 이렇게 찍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저기 상 받으신 분 네 분 나와서 네, 같이 좀 촬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 제가 벼랑간 사회가 하나 빼뜨렸네요. 오늘 시상에 심사를 해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하드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심사위원은 두 분이 해주셨는데요. 네, 부산 서화 작가 배영희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경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엔 예림선 원장이시면서 사단법인 김정직 선생 기념사업회 이재기 이사장님 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저 오늘 식순을 조금 바깥으로 간략했냐고 인사말만 하고 끝나고 기념사진 전체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맛있게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최를 해주신 사단법인 정다문화원의 서정양 이사장님의 네, 인사말을 간단히 듣겠습니다. 아까 말씀 다 네, 30초 이내 내려주세요. 제 마음으로 정말로 감사하다고 했었습니다. 네, 다음에는 예림서원 원장이면서 우리 사단법인 김종선상 기념사업회 이재기 원장님의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래 자꾸 나오셔서 죄송합니다. 야, 뭐 밑자 서가 왔습니다. 이거 도저히 외울 수가 없어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맹하지절에 이 유서 깊은 함양군 휴천면 나머리 옛 관영차밭 유허지의 문충몽 전필제 김종직 선생께서 1471년에 함양군수로 부임하시면서 재직 중에 관영차밭을 조성하여 백성들의 고통을 덜고자 한 뜻 이민정신을 재조명하고 기리기 위하여 근다래와 희호대회를 개최하며 원근을 불문하시고 경향 각지에서 왕림하신 기빈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신 한명 군수님, 문화원장님, 휴천면 면장님의 감사 올립니다. 특히 사단법인 정다문화원 서정향 이사장님의 네 번째 헌다래미 금년의 제1회 희호대회를 겸한 절차를 정성껏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차밭을 조성하며 올푼 시피를 건수하신 사단법인 차문화협회 이길의 이사장님에게도 찬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뒤돌아보면 문충공 전필제 김종직 선생은 성종 때의 문치를 만나 관직 30여 년 동안에 내직으로는 임금님에게는 충성을 다하시면서 정치개혁에 크게 공헌하셨고 외직으로는 군수, 부윤, 절도사, 현감, 부사, 감사 등을 역임하시면서 그 지방 실정에 알맞은 행정과 선교에 힘써 관리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실예롯 함양 군수 재직 중 차밭 조성 시 올푼 시 7은 절구 두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차 받들어 임금님 장숙해 하고자 하니 신라 때 전해지는 차 씨앗을 찾지 못했네. 이제야 지리산 아래서 구하게 되었으니 우리 백성 조금은 평쾌되어 또한 기쁘도다. 또 다음 한 수는 대밭밭 거친 동산 수백여 평 언덕에 자영차 오자차 언제쯤 자랑할 수 있을까. 다만 백성들의 어려운 고통 덜게 할 뿐이지 오롱차처럼 명차를 만들려는 것은 아니네. 위 시 구절마다 백성들의 고통 덜겠다는 위민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여 한 가정의 가장은 가족을 위하고 읍면 동장은 동민을 위하여 또 시장군서는 시군민을 위하고 시도지사는 시도민을 위하고 대통령을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를 펴주시기를 바라며 사단법인 정다문화원의 무궁한 발전과 참여하신 기빈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빌며 일익 번창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격려사에 가는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12일 사단법인 문충공 전필제 김종직 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재기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기념사업회를 간략히 소개드리면요, 예전에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간 활동을 좀 못했다가 우리 이사장님께서 다시 재작년에 설립을 다시 했습니다. 새롭게 대학교 약 우리 성김에서는 그 상가 뒤에 약 한 5-6만 평의 땅을 시사를 했고요, 현재는 작년 7월 달에 우리 전필제 할아버님과 무고사 때 같이 돌아가신 분들이 109인이 있습니다. 약 50여 개 문중과 어울려서 조합된 기념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작년에 197억에 대한 성역화 문화사업 1차 사업을 신청을 해서 현재 사전 예비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중에 있고요, 이게 끝나게 되면은 계속 이어지는 성역화 문화사업이 예림서원과 밀양 쪽에 그 다음에 함양 쪽에도 이렇게 번창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오늘 아마 저도 처음 뵙습니다만 이 자리에 우리가 휴천면입니다. 함양군에 아마 자매 결혼식을 맺어야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연장님 모셔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충호 연장님이십니다. 아, 반갑습니다. 또 면장이라고 또 와서 또 인사를 하라고 그러는데 말주변 듣고 좀 죄송합니다. 어쨌든 우리 함양군에 또 우리 휴천면에 이리 오신 걸 환영하고 또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우리 면에서. 그래서 도전도 받고 다음에 또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저도 문화관광과에 근무해서 우리 김종기 선생님을 우리 군수님을 잘 나름대로 아는데 참 좋은 이 선생님을 두신 우리
선상 김씨들 후손들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래, 저 이제 그런 자랑스러운 것도 있고 또 오늘 여기 와서 행사하는 모든 것들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앞으로 정말 잘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더 하고 이 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한번 또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도 이제 차 맛도 많이 여러 가지로 봤는데 참 수고하신 분들 많고 좋은 맛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많은 분들이 애쓰셨는데 저 돌아가시는 그 시간까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네, 마지막 순서 저희 선상김씨 대중의장을 대신해서 네, 이 지역의 회장이십니다. 양형파 김영근 회장님께서 인사 축사를 해주겠습니다. 저도 이리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 흉효의 선배의 고장 우리 함량을 오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여기 함량에 거주하고 있는 선상김씨 양양궁 종천의 회장 김용근입니다. 그 저희들은 그 전필체 할아버지의 유산이 대한민국에서 함양군에 제일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 유산을 저희들이 거주하고 있는 저희들이 지키고 그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밭을 그 우리 면장님이 보시고 저보고 내년에는 여기보다 더 멋진 자밭을 만들겠다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면장님.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니 면장님. 넘치지 마시라고. 아니, 이렇게 말씀을 드려. 저, 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문화관광과에서 가져오셔가지고 우리 저 상막하죠 그죠? 나무도 죽고 그죠? 이 오신 분한테 다음에는 내년에는 좀 더 멋진 이리 잡아서 우리 이리 선사해야 안 되겠습니까? 네 부탁해 그죠? 경례 박수 네,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면장님한테 억지도 부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은 1510년도 저 함량에 거주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함량 토백입니다. 자 내년에도 많이 오시고 가시가지고 여러분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거의 다 끝난 것 같고요. 이따 가시기 전에 오늘 참여하신 분들 시호대요. 이거 하나씩 가져가십시오. 가보가 될 겁니다. 네, 공지사항은 뭐 다른 건 없고요. 이 행사가 벌써 4회인데 1회 행사는 고령 대실마을에서 아마 헌달 행사를 했고 2회 때는 작년 2017년도 4월 22일 밀양시청 대강당에서 우리 김종직 선생님 그다음에 문인들하고 그 우리 이 성역화 문화사업을 하는 추진 결의대회에서 거기서 헌달회를 3회째를 했습니다. 아 2회 그 다음에 작년에 또 3회는 5월 25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4회째가 되는 겁니다. 일기를 좀 써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저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담문화원하고 차회에서 이렇게 많이들 와서 수고해서 정말 매년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더 멋지게 저희도 지원하고 여러분들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념사진 촬영이니까 다 나오시죠. 요 앞쪽으로요. 잠시만 차인들 들으시라고 아까 저 우리가 헌달을 올렸는데 무호사 때 같이 가신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작년부터 그 잔을 10개 놨어요. 지금 뒤에 정선아 선생님이 같이 바쳤어요. 혹시나 같이 가셔서 같은 마음이시겠다 싶어서 작년부터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도 같이 그때 몇백 명이요 같이 가죠. 예예. 예. 아마 올해도 저희 김정직 선생 문화 사업을 위해서 아마 6월이나 7월이고 큰 대회가 밀양시청 대강당에서 있을 겁니다. 그때 초청할 테니까 많이 와서 동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기념사진 촬영할 테니까요.